자, 이번 기회에는, 이번 기회에는 왜 2부 세미나는 성경 공부를 하느냐라는 강의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1부에서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이거 이상하다, 이건 이해 못하겠다 하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질문지가 저기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하고 뭐 직접 손들어서 질문하실 수도 있고 또 그게 불편하시면 질문지에 그냥 간단하게 써서 질문하세요. 바보 같은 질문일까봐 안 하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바본데 뭘 바보 같을까봐 그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바보 같은 질문일까봐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내가 바보 같이 보이더라도 어떻게 그 헤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건 무슨 뜻인지 무슨 얘긴지 알 수가 없다. 그럴 때는 꼭 물어보셔야 돼. 저는 성경 공부할 때 질문이 너무너무 많았어. 많아가지고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그 대답들이 저를 만족시켜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그제 나름대로 뭐 뉴스타트 마찬가지가 뉴스타트로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어떤 영감을 얻어서 깨달은 건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도 어떤 사랑이라고? 무조건적 사랑인데 성경을 펴서 구약부터 읽어보면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무서워. 자, 그런 질문도 하셔야 돼. 아시겠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 누구도 두려워할 수가 없어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지. 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데? 그렇죠.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이 또 나와. 아시겠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두려울 하나님이 두려울 이유가 없어야 돼.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여기 보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 영원한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이기심이 본성이죠. 우리는 철저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존재예요. 사람들 간에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하나님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뭐예요? 죽어버려야 될 만큼 이기적인 존재예요. 자꾸 우리 이 땅에서 사람들끼리 비교하면 안 돼요. 이 상구 박사님은 그렇게 이기심이 강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상구 박사님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건 웃기는 얘기예요. 이기심을 부리지 않을 뿐이지, 이기심은 이 안에 뭐 있어. 그냥 있어요. 그걸 없다고 하면, 거짓말쟁이지. 예, 있어요. 제가 사랑이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사랑이가 지금 수술에 들어갔어. 예, 수술 끝났대요. 아무 부작용 없이 수술 잘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3박 4일 입원 치료를 해야 된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첫째, 다 돈 많이 들겠다. 뭐 사랑이란 게 결국 그것밖에 안 돼. 돈 많이 들겠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사랑이 밥은 한 며칠 안 해도 되겠다. 사랑한다는 게 뭐 그저 그런 그 정도요. 근데 그런 것만 봐도 결국 그건 뭐예요? 이기심의 발로지. 그렇잖아. 그 사랑한다 캐싸면서. 그래도 사랑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행복해.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기적으로 변질돼 버린 죽을 수밖에 없게 돼 버린 본성상 그 본성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선택. 그 선택만 우리에게 남겨요.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구원하셨지만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하시는 분은 아니고 선택을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구원한다 안 받아들이면 너희들은 골로 갈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기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그렇구나. 그게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한 게 아무것도 뭐예요? 없어도 돼. 그거를 깨닫고 믿기가 우리는 어려워요. 왜? 우린 내가 뭔가 한 게 있으면, 저는 뭐,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실은 저는 받을 자격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원은 아니야.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게 있을 수가 없고, 완전 공짜고 선물이고,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가? 실제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는 천국을 보내실 때는 그럴 만한 뭐예요? 이유가 있고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라면 다 받아들여. 그렇죠? 그러면 저도 천국 가기 위하여 착하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건 쉽게 믿어. 왜? 그거는 우리들의 이기적, 조건적 사고방식이야. 그건 우리는 너무나 정상적으로 익숙해.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전혀 우리에게는 생소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깨닫고 보면 뭐예요? 그렇다고? 아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와, 그거 정말 대박이네. 이제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확 켜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거를 성령의 역사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 대신 죽고 내가 가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도 성령 안 보내면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뿔뿔이 고기 잡으러 가고 다 해버렸죠. 우리가 3년, 지난 3년 반 동안 완전히 허송세월 했구나. 예수님도 턱 죽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오순절, 그 50일 후에. 성령이 다 왔단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아들이면, 와, 그렇구나. 우리들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 이 세상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개라고 부르는 모든 다른 이방 민족들, 이방인들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시켜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막 무조건 하고 나가고 싶어 한다고. 나가 이방 나라로 가서 실은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 그 이방 사람이 무슨 개소리냐 이거지. 어떻게 믿어 그거를. 근데 그거를 믿을 수 있을 때는 성령이 호소를 하는 거야. 각자의 마음속에. 맞다, 이 사람 말이 맞아. 이래가지고 이제 다 들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러면서 성령으로 깨달았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정신이 든다 이 말이야. 정신이 든다는 말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은 완전히 어떤 사랑이라?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런 게 다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든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모든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뭐라 그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 영원한 그것이 이제 영원한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들이. 그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래. 뭐라?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지금 모든 인류를 어떻게 천국 보내준다고 구원했는데
했는데, 오, 이게 무슨 소리야?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 영원한 복음을 전할 천사들이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래. 와, 여러분 혹시 찰턴 헤스턴이 모세로 등장하는 십계라는 영화 보셨어요? 예. 그 영화 참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잘 만들었다는 의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무섭게 표현하기를 참 잘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목소리부터 모세야! 무서워, 무서워. 예, 뭐, 그 영화 보면, 하나님 막, 와, 무섭다.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십계명을 주겠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 데서 막, 불덩어리가 나와. 하면서 오더니 막, 모세 바로 옆에 있는 그 바위에다가 막, 어? 그렇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놈 새끼들. 그 모습, 이놈 새끼들은 안 했지만, 안 했지만, 이놈 새끼들이 나올 만큼, 응? 그 다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뭐? 가늠하지 마치니라.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은 뭐요? 골라갈 줄 알아라. 그게 쉽게.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자동적으로 뭐요? 와. 하나님 겁나네. 그렇게 생각,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 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종족을 다 구원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그러놓고 갑자기 막 무서우면 어떡해. 갑자기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이 안 됐지. 그렇죠. 이거 가지고 저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거 많이 물어봤어요. 아무도 제가 속신한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고, 이거는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은 진리야. 근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이 뜻을, 깊은 뜻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부터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바로 6절에는 영원한 기쁜 소식이야. 기쁘고 기쁜 소식이야.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자, 그래서, 이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에 대하여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저는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고 여러분들 선배님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만족할 만한 대답이 안 나오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그게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 뜻이 뭘까? 이러다 보면 놀라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이 벌어져. 그럼 그거를 통하여 답이 나와. 이제 저 고민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아주 오래 전입니다. 우리가 주전 계곡을 갈 텐데 우리. 김병원 씨만 따라가면 돼요. 참 경치 좋은. 아마 소규모 천불동 계곡. 거기는 그냥 두 시간만 걸려서 왔다 갔다 하면 다 보는 그런 곳인데 천불동 계곡은 여덟 시간이 걸렸다지만 근데 참 경치 좋아요. 여기도 너무 아름다워요. 야, 한국에 이런 데가 있나? 이럴 정도예요. 거기 이제 가셔서 산채나물 비빔밥, 맛있어요. 그것도 먹고 할 텐데, 거기서 그 오색 약수터라 그래요. 그래서 오색 조정기. 거기 이제 호텔이 하나 있는데, 오색 그린야드 호텔이라고. 그런데 그 별관을 저희들이 빌려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했어요.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 직원들 중에 지금 우리 박진영 군이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이제 남자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이 이제 그 딸이 하나 있었어. 딸 이름이 예원이야. 근데 그 직원은 그 당시 그 직원들은 철저히 뉴스타트를 잘하고 있었어. 건강식 철저히 하고 운동도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애를 놔가지고 딸을 놔가지고 철저히 뉴스타트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은 TV 광고에 뭐 초콜릿 광고가 나온다거나 뭐 이러면 먹고 싶어 죽겠는데 아빠는 절대로 안 사주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당시 거기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할 때는 우리 어머님이 70대였어요. 벌써 한 20년, 25년 전이니까. 그 우리 어머니가 매번 거기서 뉴스타트를 할 때마다 그 저는 그 당시에는 뭐 미국에 사고 한국에 사고 또 뭐 다른데 호주에서도 하고 캐나다에서도 하고 이런 데로 막 댕기는데 한국에서 할 때만 되면 우리 어머님 또 꼭 올라오시는 거예요. 꼭 올라오시는데 저는 이제 60대 초반이죠. 근데 그 우리 어머님 70대 후반 80대 초에서 올라오시면서 꼭 뭐를 사 오시냐고 하면 그 일본에 그 우유 회사가 있어 모리나가라고
모르세요? 모리나가 우유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그 회사에서 만드는 캐러멜이 있어. 그 캐러멜이 미루꾸 캐러멜로야. 이거 말. 미루꾸 밀크 캐러멜. 미루꾸 캐러멜. 그게 노란 가게. 그 아기 천사들이 새 천사야. 그래서 이제 그 캐러멜을 꼭 두각을 사오세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각인데 노란 각인데 그게 9개씩 들어있어. 그걸 두각을 꼭 사와서 이 60이 다 된 아들한테 주는 거야. 왜? 제가 어릴 때 그거를 너무 비쌌어. 비싸고 너무 맛있어. 근데 그래서 그것만 우리 어머니가 사오면 저는 그냥 뿅 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리 어머니 기억하시고, 예, 60이 다 됐는데도 꼭 그 캐러멜을, 그 두각을 사가지고 오시는 거야. 그거는 건강식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저에게는 건강식이었어. 그건 무슨 말이냐면, 건강식 아닌 캐러멜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그거 한 개를 까서 입안에 넣어서, 이렇게 먹는 그 맛은, 그거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먹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먹는다면, 좋아요. 그렇게 먹어야 돼. 아시겠죠? 그건 자꾸 물질적인 쪽으로만 생각하면, 그건 거기서 설탕하고 그빌고 안 되잖아. 그거는 법적으로 맞는 말이고, 영적으로는 틀린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이제 조금 출출하다 싶으면 가끔 한 개씩, 참 맛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오후에 조금 출출해서 그걸 한 개를 까서 내놓고 참 맛있다 그러고 먹고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려. 그래서 네 들어오세요 했더니 탁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예원이가 들어오는 거야. 그때 예원이가 5살인가 그랬어. 예원이 왔구나. 이제 그랬어요. 할아버지하고 놀고 싶어서 왔대. 그래, 빨리 들어와. 그랬더니 예원이가 이제 들어와서 이 강아지처럼 냄새도 잡나다. 예원이가 뭐라 그런지 하면,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당황했어. 가마지, 이게 냄새를 맡으면 큰일인데. 박사님도 건강식 안 하더라. 이게 이제 들킬 텐데. 일단 아니나 다를게 없게 냄새를 맡았어요, 예원이가. 참, 그 여자애들은 그 어릴 때부터 남자애들하고 다르더라고요. 남자애들 곁에서 뭐라 그랬게? 할아버지 뭐 먹어? 그냥 직설적으로 했을 거야. 근데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왜? 어디서 좋은 냄새가 나? 이야, 못 당해.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근데 좋은 냄새가 난대.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래. 자, 제가 큰 딜레마에 부딪혔어. 지금 이 캐러멜을 나눠 먹느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시치미를 뗄 거냐? 근데 시치미를 탁 떼면 이제 예원이는 저를 거짓말쟁이라고 영원히 기억할 거라고. 그렇죠. 분명히 자기는, 박사님 입에 뭔가 맛있는 게 있는데,
자기는 아는데, 아니라고, 넌 거짓말, 할아버지도 거짓말 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다가 할 수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할아버지 어릴 때 이거를 너무 좋아해서 아직도 이거를 사오신단다. 너도 한 개 먹어봐. 그 예언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 그건 이거는 건강식 아니잖아요. 건강식 아니지. 우리 아빠한테 들키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도 건강식 아니지만 먹는데 그 이유는 이 캐러멜은 할머니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사랑을 먹는다고 치고 먹으면 유전자도 켜지는 거야. 그들이 가만 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 그래서 나중에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얘기할게. 그러니까 먹어. 그랬더니 가서 입에 넣더니 얘가 막 뿅 간 거야. 할아버지 너무너무 맛있어요. 와, 막 천국을 발견한 거야. 그러죠. 너무너무 맛있대. 할아버지 내일도 달래. 내일은 안 되고 우리 내일은 내일하고 모레하고 두 밤 자고 나서 글피에 또 한 개 줄게. 이게 건강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먹는 거 안 좋아. 그래가지고 막 예언이가 막 그다음부터 얼마나 저만 보면 착한지 몰라. 아시겠죠? 그 할아버지 이제 내일 주시는 거예요. 그만 학수고대 한 거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을 그랬어요. 그다음 이제 제가 또 미국서 나와서 이제 거기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는데 이제 쭉 그렇게 이틀씩 간격을 두고 한 개씩 주고 해가지고 이제 쭉 그렇게 나가다가 이제 그날은 비행기 시간 때문에 여기서 끝나자 바로 인천공항을 가서 그때 뭐 호주로 날아가야 됐던가 막 그래요. 그 막 그 시간이 급해서 막 후닥닥 짐을 싸고 있는데 참 우리 집안 고생 많이 했어요. 그 막 외국 갈 때마다 비행기 탈 때마다 따라다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한국은 집도 없고 미국에 집 있었고 그때. 근데 참잘 따라다녔, 지금 생각하면, 참잘 따라다녔다. 그래서 탁탁탁탁 타고 있는데, 예언이가 온 거야. 오늘 캐러멜 먹는 날이래. 아, 그렇구나.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두각을 주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저는 한 개도 안 먹었어. 그래서 예언이만 이렇게 주고 딱 보니까 한 개가 마지막 한 개가 한 가게 남고 그 다음에 안 딴 완전히 아홉 개가 들은 세 각이 남아 있는 거야. 그런데부터 딱딱 대충 사다가 마지막 한 개 남은 그렇게 할아버지 주고 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여보 그거 다 주고 가자 예언이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예언아, 일로 와봐. 이게 한각인데, 이게 이 안에 아홉 개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줄 테니까 아빠한테 얘기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두 밤 자고 또 하나 먹고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막 애원이가요. 막 너무 너무 막 깜짝 놀라는 거야. 막 눈 돌리고 야 이거 안 뜨던 가게 이거를 다 주느냐 이거야. 자기는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뭐예요. 뭐 큰 선물 아니요? 오 박사님 할아버지 막 애가 놀래가지고 막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막 그 캐러멜 아홉 개가 막 애한테는 막 온 세상보다 난 거야 막 할아버지 그 놀래고 그 좋아하고 그 엄청나게 기뻐하는 그 예언의 표정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란 말이 이런 뜻이구나. 이제 깨달았어요. 자, 지금 천사들이 우리에게 뭐를 전할 거요? 영원한 복음이죠. 이 영원한 복음을 받으면 우리는 와 예원이처럼 예원이가 캐러멜 한 각을 받은 것처럼 그런 반응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애가 막 그 너무 놀라운 반응이야, 그렇죠? 어머 세상에 그 캐러멜 한 각이 예원이한테 그랬다고. 어. 딱 그거를 깨닫고 나니 그렇지. 우리가 너무 놀라고 너무 좋고 그러면 우리가 무섭다는 말을 씁니다. 특히 전라도 가면요. 이야, 저 여자 겁나게 이쁘네. 겁나게 이쁘다. 맞아요, 맞아요. 너무 놀라우면 겁나게, 와, 놀라면, 와! 하면, 좀, 그게, 겁난 게 조금 섞여 있잖아. 저 사람이 나에게 형벌을 가할까봐 겁난 거하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겁남이 있다고. 어. 경상도 여자들은, 아이고, 무시라! 그래요. 아이고, 무시라! 그러면서, 와! 하고, 뭐, 너무 좋아해. 응? 예. 여러분. 미국말에도 있어요. 혹시 알아요? Awesome, 그래요. Awesome. A-W. Awesome. 그런 건 뭐냐. 그만해. Awesome. 어? 어? 제가 그거를, awesome을 참, 느껴본 게 언제냐면, 미국 처음 가가지고, 제가, 아리조나에 그때 학회가 있어가지고, 피닉스에. 예. 그래서, 애들, 어린 애들 둘이 있고, 그, 이제 뭐, 우리 집 사람하고 다 데려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집에 나는 혼자 갔어. 혼자 가서 이제 렌트카를 해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그 학회장 학회하는 호텔까지 갔고 그 간 김에 그 피닉스가 그랜드 캐년하고 가까워요. 피닉스에서 한 3시간 정도 운전하면 그랜드 캐년. 그래서 난 그랜드 캐년을 꼭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랜드 캐니언을 쫙 갔거든요. 막, 와, 무서울 정도로 awesome해.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들으면, 받아들이면, 예, 캐러멜, 새가 안 뜨던 거 한 갑.
그토록 너희들이 이거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어썸한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 너무너무 내가 정말 바라던 것보다는 뭐예요? 훨씬 더 좋은 거를 와, 겁나다 말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처음 탁 봤을 때 겁나게 이쁘더라고. 그래서 그냥 팍, 예? 지금도요. 예? 지금도 예쁘냐? 지금도, 지금도 가끔 그때 모습이 보여.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뭐, 미울 때, 이제, 이렇게 보면 그 모습이 살짝 나타나기만 해도 마음이 싹 풀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참, 아름답다는 것이 정말 이게 힘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 중에 여러분, 이 복음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 생각을 해보세요. 와. 그래서 그 예원이가 참 저를 좋아했어요.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제 호주로 이민을 갔어. 호주로 이민 가가지고. 지금 이제 대학생이, 대학교 들어갔어. 그래서 고등학교 댕길 때 여기 왔어. 봉사하라. 그러니까 아빠가 봉사하고 오라고 이제 보낸 거야. 예원이가 할아버지 선물 갖고 왔대. 뭐게? 에, 미륵국 캐러멜을 두 각을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정말, 그만큼 자기는,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을 그 캐러멜.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우리는 자꾸,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을 너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무섭게 읽어버려. 이렇게 읽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두렵게 읽어 우리가. 이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놀랍고 그런 그 개념, 그 뜻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읽어버려. 엄숙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저도 교회 오래 댕겼지만, 교회 가면, 이제, 제일 엄숙하게 읽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11조 얘기할 때, 11조 얘기할 때, 말라기서 3장 보면, 이걸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무서운 소리를 읽어야 돼 이거. 그리고 십일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무섭게 들려. 목사님, 이걸 읽을 때. 근데 이건 아닌데. 무서워서 내가 11조를 내며. 그 뭐 하는 거요? 11조 내고 나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저는 옛날에 한 달 수입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분 11조를 내면 다른 사람 한 20명 월급 만큼 냈다. 그때는 막, 뭘 교회를 괜히 나와가지고, 돈이 막 너무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래가지고 뭐 기쁘게 11조를 낸다.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 이 지금 말라기서 3장 10절에 이 하나님 말씀은 이게 무슨 뜻일까? 아, 자 보세요. 자, 11조를 내 가지고 가만 읽어보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래.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화폐가 없었던 때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곡식인 것 같아. 뭐 농산물.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창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창고에 이게부터 참 재밌다. 이게 이상하다. 그래놓고 더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집에 양식이 있게 하래. 이거는 진짜로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11조 안 내면 굶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양식 없단 말이에요. 말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돼. 자, 그래놓고 또 말 안 되는 말을 또 해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는데, 근데 안 해야 될 짓을 해라, 시험해라. 이거는 그냥 글자로만 읽으면 이거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실까? 이거를 위해서 또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 성경은 온통 질문밖에 없었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고 나를 시험하여, 그러니까, 쌀가마니를 하나님 집에 창고에 드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밥을 먹게 하도록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쌀가마니를 충분히 들여다 주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자냐. 그래서 11조 잘 내면 뭐요?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요, 11조를 속이고 내다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왕창 10%를 잘 계산해서 내니까, 그러니까 장사가 더 잘 되더라. 이런 얘기 참 많아요. 아시겠죠? 그럼 그것도 조건적이야. 그렇죠? 11조 잘 내는 놈은 하나님 복 더 많이 주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이거는 온통 혼란이야. 이런 걸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 뭐예요?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이에요. 그렇죠? 안 맞아떨어져. 이것도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 아빠, 자기가 오늘 저녁에 무슨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미팅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베이비시터, 애볼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겠으니까, 오늘 저녁은 아빠가 좀, 그러니까 쟤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손자예요. 그 손자 좀 놀아달래. 좀 맡아달래.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에 데려다 놓고 갔어. 그래서 저도 일을 마치고, 그날, 이제, 그날 들어온 수입, 딱 해가지고, 그때는 이 치료비를 다 이게 수표로 받았어. 한국 사람들은 그 수표 이해를 못해요. 그냥, 미국 사람들은 그 개인 수표라는 게 있어. 그거는 수표에 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적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라는 거 쓰고, 그 다음에 금액 쓰고, 내가 사인만 하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아무 보장이 없어. 아무 보장. 근데 그거, 가짜로 썼다 하면, 미국에서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신뢰를 해주는 거지. 이거는 진짜다. 그 가짜로 주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수표 뭐 현금도 좀. 근데 그날따라 어떤 사람이 어떤 환자가 이사를 가면서 그게 의료보험상에 뭐 문제가 복잡해져 가지고 치료비를 그동안 못 냈, 밀렸다가. 이제 가면서 보험회사에서 뭐 돈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현금으로 100불짜리를 30장, 3,000불을 이제 주고 간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 제가 은행에 가서 입금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안주머니에 넣고 그다음에 수표들 하고 다 같이. 그때 참 한국말로 하면 돈 끌었어. 그래서 우리 손자 데리고 이제 가는데 이 손자가 차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정말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부탁이 있대. 그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우리 딸도 그 뉴스타트를 철저히 하면서 아기를 키운다고. 이제 아이스크림은 먹되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 정해놨어. 근데 할아버지, 자기가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지 두 달이 됐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감기기가 조금 있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는 거야. 지금 두 달을 못 먹고 있는데, 엄마는 아직도 아이스크림을 사줄 생각을 안 하고 있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오늘 사주면 어떻겠네. 그거를 거절하기가, 그 아이스크림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 할아버지가 사줄게.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할아버지, 땡큐, 땡큐, 소 많지, 뭐. 좋아서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31 플레이버, 31 종류의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 있는 집, 이제. 그게 서울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서, 맛있는 거 골라서 사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우리 손자가 골라서, 이제, 고맙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는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아이스크림 값을 내는데, 아니, 잔돈이 없는 거야. 뭐, 개인 수표하고. 100불짜리 3,000불 하고, 그 밖에 없어요.
지갑에도 천둥이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100불짜리를 꺼내서 단돈 2불을 이제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아이스크림집 아가씨가 이제 잔돈을 다 모여 98불을 거슬러 줄래니까 한참 돈을 세잖아. 그리고 또 돈을 듬뿍 받거든. 그러니까 우리 손녀 놀래가지고,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는 돈 한 장밖에 안 주던데. 어떻게 그렇게 아이스크림도 받고, 이렇게 돈을 또 듬뿍 받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100불짜리라고 설명을 했어. 와, 그러면 할아버지, 그 100불짜리 한 장 있으면, 아이스크림을 이게 몇 개를 사냐? 그래서 그거 한 장이면 50개를 산다. 그러니까 얘가 막 놀래가지고, 할아버지, 그러면 그거 100불짜리 하나만 있으면 나는 몇 년을, 몇 번을 아이스크림을 먹네? 그래서 얘가, 이거 100불짜리 한 장이면, 한 4년은 먹어. 그렇죠? 그랬더니 왜 안 놀래? 그럼 할아버지, 이런 거 100불짜리가 더 있네, 할아버지 주머니에. 그렇다 그랬더니, 몇 개나 있네. 그래서 다 꺼내보래. 그래서 다 꺼내보여줬지. 와, 이거 다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자기가 먹으면 얼마나 오래 먹냐? 여러분, 1,500개를 먹잖아. 그러면 여러분, 몇 년 먹는 거예요? 1년에 10개라고 그러면 15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애가 막, 할아버지는 재벌이래. 그럼 할아버지 재벌이야. 할아버지는. 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이런 재벌인 줄 몰랐대. 그래서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앞으로. 할아버지가 컴퓨터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다 사줄 거야. 와, 이런 할아버지를 자기 가지고 있어. I'm so proud of you, Grandpa. 할아버지는 너무 자랑스럽대. 그러면서 맛있게 먹는 거야. 그 하나밖에 없는 손자. 손자가 그게 하나밖에 없어. 지금은 이제 서른이 다 돼가지만. 이제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 녀석이 할아버지도 한번 조금 먹어봐.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면, 우리 이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나한테 사랑으로 아이스크림을 나누어주면, 이거는 막 뿅 갈 것 같아. 그래서, 애 이름이 저스틴이에요, 저스틴. 할아버지 조금만 줄래? 했더니, 본래 잘 나눠 먹는 애예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고? 할아버지, I'm so sorry. 미안하대. 자기가 두 달 만에 한 처음으로 먹는 게 돼가지고 이 아이스크림이 너무너무 지금 이것도 부족할 것 같아. 안 되겠대. 미안하지만 참으시래. 와, 그래서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얻어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뭐 제가 전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 손자가 먹던 거를 이렇게 한 입이라도 주면 너무 짱일 것 같아서 달라고 그러다가 거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Justin, 할아버지는 너 아이스크림을 사줬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해피해 보여, 안 해 보여? 그러니까, You look happy. 해피해 보인대. 그래. 할아버지 너무너무 기뻐. 너 아이스크림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그래서 주는 것도 행복한 거야. 또 너는 받아서 행복하지? 그래서 주는 것도 행복하고 받는 것도 행복해. 그래서 지금은 할아버지는 주는 기쁨만 있고 너는 받는 기쁨만 있어. 근데 네가 말이야, 할아버지한테 한 입만 줘봐. 그러면 너도 주는 기쁨이 뭔지 알게 된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뭐요? 받는 기쁨을 가질 수, 기쁨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쁨이 나 하나, 할아버지 하나, 너 하나 두 개밖에 없지만은 네가 한 입만 줘보면 기쁨이 두 개가 더 생겨가지고 네 개가 돼.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은 맞대. 말은 맞지만은 이번에는 참아달래. 아니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할아버지하고 나눠 먹기 싫은 이유가 할아버지하고 나눠 먹으면 자기는 주는 기쁨은 없을 것 같아. 왜, 지금, 왜 두 달 만에 처음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한번 시험해보면 되잖아. 네가 일단 줘봐, 할아버지한테 한 입만. 줘보면, 네가 안 기쁘면, 할아버지 물어낼게. 아이스크림 값 하나 살 거, 할아버지가 지금 줄게. 그렇게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줘봐. 그래서, 네가 줘보고, 할아버지한테 줘보고, 할아버지 안 기뻐. 그러면, 할아버지가 입을 준다. 아이스크림 값 하나.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더니,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진짜 아이스크림을 제 입으로 갖다 대야 되네. 할아버지,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진짜 이빨도 먹었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때까지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에 최고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웃어. 좋다고. 그건 너 기쁘구나. 그랬더니, 기뻐, 할아버지. 그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또 다시 한 번 더 내밀더니, 할아버지, 한 번 더 먹어. 자, 기쁘대. 와, 그때 그 두 번째 아이스크림. 뭘 받아 먹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게? 바로 이 마음이야. 바로. 자, 내가, 할아버지가 하늘 문을 열고, 지갑 문을 열고, 손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쌓을 곳이 없도록 사주고 싶더라고. 얼마나. 네. 여러분. 막,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싶더라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할아버지 집에 설날, 손자들이, 손자, 손녀들이 세배를 갔는데, 할아버지가 뭐예요? 세뱃돈 줬어. 그 손자들이 내려가서 가게에 가서 맛있는 거 사와서 먹는데, 그거 한 쪼가리라도 할아버지가 얻어먹으면 그 할아버지 기분 뭐예요? 뭐 짱이지. 십일조는 그거야. 그리고 동시에 나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라고 십일조가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창고에 들여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을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우리 손자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얘기할 때는 우리 손자 보고 할아버지 한 입만 줄래? 그럴 때 우리 손자가 뭐라 그럴까? 할아버지 돈 많잖아. 할아버지 사 먹으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는 내 돈 내가지고 내 거로 먹으면 그렇게 맛없을 것 같아. 네가 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마음이 다 그렇지 않냐. 손자가 그 나한테 받은 세뱃돈을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와서 할아버지 한 입 먹어봐. 그러면 그날은 뭐 기분 뭐예요? 할아버지 기분 짱이지. 그거를 위한 사랑의 교환을 뜻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주셔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십일조를 오해하지 뭐예요?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십일조를 내기 싫다는 말은 우리 손자가 하나님을 보시기에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하면, 우리 손자가 두 달 만에 처음 먹는 거라 할아버지하고 나눠 먹을 수가 없다는 말하고 같이 들려, 하나님에게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십일조 안 내면 막 무서워져, 하나님이. 오늘 조금 뭐가 그래가지고, 10% 내야 될 걸 7.5%밖에 못 냈다. 그리고 불안해. 이런 신앙은 안 된다, 이거지. 예. 하나님의 사랑.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할아버지는 손자한테 조금만 얻어먹어도 그 손자가, 요 귀여운 손자가 이 할아버지를, 이 늙은 할아버지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아를 즐기고 싶으신 거야. 그리고, 두 달 만에 처음 먹어서 못 주겠다면 그것도 뭐요? 그럼 물론이지. 그러면서 할아버지 뭐랄까. 나라도 그렇겠다. 그러시는 분이지.
뭐못 내겠다고 십일조를. 어? 혼나고 싶어? 이렇게 보지 말자.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근데 그런 오해를 할 만한 소지가 성경에 어떻게 쫙 깔렸어요. 이런 오해를 다 쓸어내야 돼. 안 그러면, 뉴스타트에서 강의를 들으면, 이상구 박사가 설명해 놓은 강의를 들으면 참 하나님이 참 좋은데, 성경만 열었다 하면 무시무시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 배웠던 게 뭐예요? 싹 달아나 버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시무시하게 받은 율법. 근데 법이란 건다 뭐예요?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마, 하기만 해봐. 이제 이런 명령이야. 그런데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끝날게요. 출애굽기 24장.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어. 내려와서 책을 만들어요. 다 기록을 해요. 그러면 율법을 받아서 기록했다면 그책 이름이 무슨 책이 돼야 돼요? 율법책이지.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기록하기를 율법책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않고. 언약서라고 기록해요. 언약. 율법은 언약이야.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있는 613가지의 그 명령, 이다 뭐요? 언약이래.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신명기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 613가지를 다 총합해서 요약해서 10가지 명령으로 다 기록한 것을 십계명이라고. 그거는 특별히 두 돌판에 하나님이 써주셨어. 그러면 그거는 십계명의 그두 돌판은 명령이죠, 그렇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이야. 모세는 계속 그 율법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마저도 모든 기독교인들마저도 성경을 뭐라 부르고 있어요? 성경은 뭐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구약신약. 약자가 뭐게? 약속약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약속, 옛날 약속, 새 약속, 구약, 신약. 그래 놓고서는 실제로 우리는 읽으면서는 약속이라고 읽는 사람이 없어. 다 하지 말래! 명령으로 보는 거야. 얼마나 모순이에요?
이것이 최대의 모순이야, 제가 볼 때요. 성경책은 신약 구약이다, 약속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다음에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신 약속. 그게 신약 구약이야. 신약 구약은 다 약속이다. 옛날 약속, 새 약속, 켜놓고 왜 우리는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렇게 해라 말라. 명령으로 생각하죠.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 네. 이거를 모든 기독교인들은 진짜 한번 고민해봐야 돼. 모세는 무엇을 깨달았길래 명령을 받아놓고 뭐라 그래? 언약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 두 돌판을 보관하는 괴가 또 있습니다. 언약괴라 그래요. 끝까지. 근데 그 언약괴가, 언약괴 뚜껑이 있어. 그 뚜껑은,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좌라고 불러요. 시은좌라고 부르는, 그 시은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의자다. 그래서 그 뚜껑을, 그 시온자를 열면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결국 끝까지 뭐예요? 지키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은혜로 나타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나타난다. 이게 전체 그림이에요. 성령을 이런 구조를 딱 정해놓고 봐야지 돼.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봐. 그러니까 구약이 아무리 무서워 보여도 뭐예요? 약속이야. 자, 볼까요? 하나만. 저는 이거 요 하나만 하고 끝나게 딱 해놓고도 약속을 안 지키는 버릇이 있어요. 자. 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그런데 낭독하기 전에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예, 네. 그 다음에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백성에게 뿌립니다. 즉 율법을 공표를 하면서, 그것은 언약을 공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내가 공표한다. 그러면서 뭐를 뿌려? 피를 뿌립니다. 그 피는 누구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희들을 위한 약속이다. 그 다음에 피는 뭐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들 대신 죽을 거야. 그래서 이 피를 받아들여. 그래서 뿌려. 그러니 약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속이다. 그래서 모든 모세 율법, 명령같이 보이는 율법은 거기다 하나님이 예수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네. 그럴 때 우리가 신약, 구약이라는 말이 그제서야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신약구약이라고 켜놓고는 읽기는 다 명령으로 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출애굽기 24장 나오는 피 뿌리는 얘기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이야. 그 약속을 믿으라 이 말이야. 피를 뿌리면서. 박수.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기서 복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쭉 이거를 깨닫고 읽어보면 쭉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더 확실히, 더 확실히. 이건 잘못 읽으면 명령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참, 이제 이거를 우리가 돌파해야 돼. 조건적 오해의 벽을 어떻게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돌파가 되면, 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 맞구나. 그래서 그 깨달음이 오면서 여러분 유전자가 확 켜지면서 정말로 이것은 진리요, 이것은 선하신 말씀이요, 아름다운 복음이구나. 진선미. 그래서 생기가 넘치게 되고 여러분 유전자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언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울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을 때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그 사랑이 무시무시하게 크고 정말 그랜드 캐니언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뜻임을 알게 되었고, 정말 11조는 그런 정말 사랑하는 손자와 그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는 그런 사랑의 나눔임을 알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꼭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아직도 두렵고 조건적이며 정말 십자가의 구원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구원이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미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역시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생기가 넘치도록 우리의 유전자에 쏟아지게 하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